안녕하세요. 당신의 퇴근길을 책임지겠습니다. 퇴근길 뉴스 티나시아 우빈입니다. 아이즈원 해체 알린 엠넷, 한중일 합작 걸그룹 제작이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일 합작 걸그룹 아이즈원으로 재미를 본 CJENM이 이번에는 한중일 걸그룹을 만들 계획입니다. 2018년 엠넷 프로듀스 48로 탄생했던 아이즈원이 오는 4월 공식 해체합니다. 아이즈원은 처음 계약했던 기간만큼만 활동하게 됐는데요. 향후 활동을 두고 다각도로 논의했지만 데뷔 멤버를 뽑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활동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아이즈원이 조작돌 꼬리표를 달았지만 이들의 파워는 강했습니다. 한일합작 걸그룹인 만큼 한일 양국의 음원과 음반 시장에서 아이즈원의 인기는 뜨거웠습니다. 여기에 제작진의 조작 혐의는 위즈원을 콘크리트 팬덤으로 만들기도 했죠. 팬들은 아이즈원의 해체를 결사반대하고 있지만 엠넷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제2의 아이즈원을 만들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인데요. 엠넷은 한중일 합작 걸그룹 서바이벌 걸스 플래닛 999를 시작합니다. 걸스 플래닛 999는 2006년 이전에 출생한 한중일 국적의 여성 지원자를 받았고 서류 심사는 마감한 상황입니다. 물론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투표를 조작한 제작진이 실형 선고를 받아 공신력을 잃은 데다가 굳이 일본과 중국인들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에선 엠넷표 오디션도 한중일 걸그룹도 반갑지 않다는 여론입니다. 두 번째 이슈, 유튜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빅뱅의 대성입니다. 그룹 빅뱅의 대성이 전역 후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성의 공식 활동은 성매매 업소 논란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대성은 군복무 중 소유 건물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논란에 휩싸여 사과한 바 있습니다. 대성의 유튜브 콘텐츠는 드럼인데요. 대성은 2020년 6월부터 화학산 호랑이 조교의 놀이방, 비전공 드러머 등을 앞세워 유튜버 디스플레이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빅뱅을 비롯해 블랙핑크, 위너 등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의 곡을 드럼으로 연주하는 콘텐츠를 펼쳤습니다. 대성의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00명도 되지 않았을 정도로 비인기 채널이었으나 언론 보도 이후 관심이 급증하면서 3월 12일 오전 9시에 구독자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대성은 내 채널이 비록 처음에는 나만을 위한 놀이터였으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만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그룹 여자아이들 수진, 학폭 피해자 후일담 논란입니다. 여자아이들의 수진이 학교폭력을 주장했던 피해자를 만나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은 수진과 만남 이후 관련 내용을 전해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수진에게 학폭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언니에 따르면 수진은 가해 사실을 부인하면서 기억이 안 나는 걸 사과하라고 하면 나도 힘들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언니는 열린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으나 수진의 태도를 보고 용서의 마음도 싹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진의 학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수진의 학폭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된 배우 서신에도 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글을 올려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수진은 모든 사실을 부인했지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여자아이들 팬덤은 학폭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수진의 탈퇴를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소속사는 수진의 생일 축전 이미지를 게재해 빈축을 샀습니다. 이에 팬들은 수진의 탈퇴를 요구하는 화환을 소속사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는 퇴근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